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캐서린이 awoke 일어났을 때 깨다. 자, 깼을 때 the following morning은 다음 날. 자, 다음 날 아침에. 자, 끊어주시고. 자, the memory죠. 기억. 자, 기억인데 of what she had done까지.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어순 주의하시고. 자,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죠. 그 다음 또 어법에서 대각어 써야 돼요, 여기. 그가 이전 날 했으니까 had pp 대각으로 어법 썼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럼 해석은 무언가? 캐서린이 이전에 했던 기억이 came back. 자, 돌아왔어요. 자, with terrifying, with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terrifying, 끔찍한 힘. 끔찍한 힘과 함께 의역하자면 굉장히 충격이 크게 다가왔단 말이죠. 자, 캐서린은 lay on her bed. 그녀의 침대 위에 놓는데 for 기간의 전치사,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shocked 되어졌고 충격받고 ashamed 되어서, ashamed는 창피. 자, 창피했는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어순이 의문사 주어동사에 간접의 문문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치사에 또 대각으로 썼다는 건 어법으로 똑같이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언가 캐서린이 했던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자 캐서린이 face 직면할까 제인. 자, 이거는 쉽게 자 K하고 J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딱 써놓고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she는 여기서 캐서린은 자 들었는데 자 제인이 말하는 것을. 자, 그러나 자 beyond her bedroom door. 자는 listen들에서는 의역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했다. 무슨 소리 나는가? 두려우려고 하는 게. 들어보려고 했다 라고 의역해야 돼요. 그래서 느낌상. 자, 그럼 캐서린은 그러면은 제인이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beyond her door, bedroom door 해서 끊어주시고 장소죠. 그냥 부사예요. 넘어서 그러면 캐서린의 침실을 넘어서서는 all 모든 것이 was quiet 조용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너무나 조용했어. 자, 그래서 캐서린은 was afraid 두려웠는데 뭐요? to get up 일어나기가 두려웠어. 목적어. 자, 다음 much less leave. much less leave도 의역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녀의 방을 떠날 생각도 못했다 정도로 much less로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빈칸 느낌 몇개 나오네요. 자, 캐서린은 또한 알았어. 자, 이 캐서린이 자, couldn't 조동사 동사 원형 hide 할 수 없다고. 밑에 들어가서 볼게요. oops. 자, hide 내에서는 숨다. 자, 영원히 숨을 순 없다고. 그 다음 분사로 시작했죠. 그래서 getting up 하는 대상은 캐서린이 자기가 일어나다에 능동했듯. 그래서 분사 구조로 뭐 while, she, was 정도 되겠죠. 자, 일어나면서 능동. 자, 캐서린은 dressed 옷을 입었고. 자, 그 다음 headed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대가리를 들이밀다 했듯이요. 그래서 향하다 향했는데 키친 부엌을 향해서 또 벗더라. 세 번째요. 자, 그 다음 노순을 자 여기서 어법이고 변칸 주의하시고. 자, 부정어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동사 주어가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자, 노 때문에. 그럼 she entered. 노우스널은 무슨 뜻이냐면 as soon as요. 하자마자의 뜻이에요. 뭐 up ing, open ing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캐서린이 들어가자마자 저 the doorway 그러면은 문에 자 then 노우스널 뒤에 어법상 then 하자마자의 뜻까지 들어가요. she는 여기서는 캐서린은 멈췄는데 up short 잠시 동안. 그 다음 스타필드는 여기서 뭐냐면은 자 이 얘가 헤드 PP에 1번 썼죠. 그 다음 헤드 PP에 이전에 놀래지다에 또 PP로 썼죠. 여기서는 자 as 뭐뭐에 의해서 by a ghost 그럼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해석으로 가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by a ghost 귀신에 의해서 처럼 놀란 것처럼 꿈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깜짝 놀라다 움찔하다 뜻이에요 원래. 자, 제인은 이미 sitting 앉아 있었는데 과거 진행형. 자, at the table 테이블에. 자, reading 또 분사구조. 누가 읽으냐면은 제인이 읽으면서 프랑스 문법을 문법. 자, 그다음 자 제인이죠. 그래서 제인은 briefly 짧게
glanced는 응시, 쳐다보다 뜻이죠. 아, 응시했네요. 얘는 응시했는데, 응시했다. 자, up까지. 자, glance up을 동사 하나로 잡아주시면 되고, s는 끊어주시고 전치사. 그러면 누구의? 캐서린의. 그리고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은 제인은 낮췄어, 그녀의 눈을. 그래서 답은 제인이죠. 여기서 나머지 다 캐서린이고. 자, 그다음 as if 가정법 나오는데 뭐 과거로 썼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주의해서 봐주세요. 마치 자, she were, she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사실상 여기서도 캐서린이 자, 가정법 과거. 자, 완벽한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Certainly, 확실히 not a friend, 친구가 아닌데. 자, with whom이 여기서는 her 생략구조에 대해서 whom 들어갔죠. She had shared both and bad times, 여기서는 사실상 뒤에 with her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앞으로 나가니까 whom 들어가야 돼요. 그녀와 함께. 자, 그래서 해석은 다 끝났고, 이 글의 소재는 자, 여기 뭐 이런 긴장 분위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움 다음 날의 캐서린과 제인의 냉전 상태.